하거나 하시겠습니다. 이분들이 국가의 영웅들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.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게 됩니다.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.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이 사명이셨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바로 국가의 의무이 될 것이니는 보훈 가족들이 더 명예롭고 더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뜻깊은 추념식을 통해 순국 선열님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분들이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며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새로운 천안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